안녕하세요. 팔레온공동의 팟캐스트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전형 자문활동가 알선수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21212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특가법 위반 알선주제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04년 12월 18일에 육군 소장으로 진급을 했고 2008년 11월에 소장으로 예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당 기간 이제 군수 분야와 고위직 간부로 재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대학, 국방대학인지 어떤 대학의 뭐 교수로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근데 피고인은 2015년 4월 21일 날 A 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1년간 12번의 자문료 3,600만 원, 그러니까 월 한 300만 원 되죠. 1년간 법인카드 2천만 원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군 관계자라는 로비를 요청을 받고 형식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문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알선하게 하는 이런 것과 즉 자문계약 체계로 영업보조활동을 한 것, 뭐 자문활동 이런 걸 한 것과 알선수재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 하냐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자문, 고문, 컨설팅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알선수재 행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구체적인 현안에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둔 경우 이때는 알선수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을 위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수지급은 통상적인 노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보면 소장으로 전역을 했고 장기간 군수 분야에 있었죠. 근데 1년간에 월 300만 원의 보수와 150만 원의 자문 활동비를 정산하는 경영자문위원회 유촉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기동헬기 예산 현실화, 해상작전헬기 국내 사업화, 의무헬기 납품 물량 조정, 항공정비단지 사업수 중에 다수의 현안이 A회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가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군 출신 임원들에 비하면 그 보수가 월 300만 원에 150만 원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고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현재 과소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헬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작전 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이럴 경우에 알선수재의 금액으로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죠. 따라서 이거는 알선수재 구체적 현안에 관한 직접적 해결을 위해서 대가라기보다는 뭐 구체적 현안 없이 그냥 일반적인 자문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거죠. 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정 현안에 관한 해결을 대상으로 한 금품수수료는 알선수재에 해당합니다. 이 구체적인 현안 없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영업활동 보조는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피고인의 보수는 다른 대관 업무 수행 군장성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알선수의 대가로 보기에도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했다는 자료나 이런 것은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인 현안에 관한 자료나 청탁, 직접적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알선수재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